예,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세훈 서울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3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먼저 축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여쭤볼 게 좀 많아서 인터뷰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형 방역대책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물론 뭐, 이게 꼭 정부와 거리를 두겠다는 뜻은 안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서울형 방역대책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동시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네. 있는데, 좀 반응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크신 것 같고요. 예. 일반 시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코로나 확산세에 기름을 붓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큰 원칙은 중앙정보와 중대본과 협의해서 하는 거를 그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예. 뭐 마치 식당이나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서울만 늘리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업종별로 오히려 분산을 시키면 거리두기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신속진단 키트라고 해서 예. 그 업장에 입장하기 전에 그 상태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예. 괜찮은 분들만 입장을 시키고 양성 반응 나오는 분들은 PCR 검사로 우리가 지금 정부가 하는 검사로 연동되도록 제도를 바꾸면 예. 오히려 훨씬 더 그 위험을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그 방안을 하는데 각 업종별로 그 영업시간이 다르니까요. 그걸 이제 이번 주일 동안 그 각종 협회나 단체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예. 의견까지 들어서 조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발표는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서울시 자체 내에서 준비하는 건 이번 주말까지 마치고 이번 주말까지 다음 주부터는 중앙정부와 협의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가 되는 시기에 협의가 되는 방법으로 변화를 모색하겠다. 중앙정부가 만약에 반대하면 못하실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설득을 해볼 생각이고요. 예. 저희가 준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군다나 신속진단키트가 지금 식약처에 의해서 아직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신속진단키트라는 것이 뭐 그동안에도 여러 번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안 된 걸 보면 정부에서도 이건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걸 하시겠다 그러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예. 지금 영국, 독일,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행정이 굉장히 엄격하고 균형 잡힌 나라들이 예. 이걸 전부 일반적으로 시판도 하고 오히려 국가에서 무료로 나눠도 주고 그럽니다. 예. 지금 우리 식약처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그 시대 뒤떨어진 지나치게 보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식약처의 승인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좀 거기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뭐 이건 이제 대안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방역 당국의 그동안의 방역 대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좀 보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그 비명 소리는요. 예. 말도 못합니다. 정말 처참할 지경이고요. 예. 아마 올 하반기 정도 들어가면 그 폐업하거나 망하는 업소들이 속출할 겁니다. 예.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백신 접종 속도가 거의 뭐 아프리카 평균보다도 못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올 11월 집단 방역 형성은 불가능에 가깝고 예.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예. 이런 상황에서 계속 자영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가지고는 국민 경제 자체가 버틸 힘이 없다. 예. 그런 걸 우려하는 거죠. 좀 지금 숨통을 트여줘야 될 시점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부동산 문제도 좀 여쭤보죠. 이 재건축은 좀 활성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말씀은 늘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쭉 따져봤더니, 서울시장, 이제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이 네, 많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도 있는데 오늘 이제 1호로 집중적으로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던데 네. 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역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예. 사실 신속하지만 신중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뭐 부분적으로 풀 게 아니라 이것 역시 예, 법령의 개정사항도 있고 예. 그다음에 시의회의 조례 개정이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조차도 예.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거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을 해서 정말 신중하게 한 보 한 보 갈 생각입니다. 예. 자, 지금 뭐
그 이제 공시가 문제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네. 지자체 서울시내 뭐 서초구 같은 데도 그렇고 또 원희룡 지사도 네. 공시가 문제는 좀 손을 보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제 정부는 어쨌든 공시가 현실화를 계속 쭉 밀고 가겠다는 입장이 바뀐 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서울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예. 분명히 이거는 조정이 필요하고요. 옳은 거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건 쉽지 않지만 적어도 앞으로 1년 동안 동결해야 된다는 기존의 제 주장은 꼭 관철시켜낼 생각입니다. 1년은 동결해야 한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가시적인 그 입장 표명이 있을 거고요. 예, 이번 주 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를 더 이상 그 올리는 건 곤란하다. 그리고 이것 역시 그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래서 정부의 그런 변화를 촉구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중앙정부가 고집스럽게 그런 입장을 견지한다면 서울시 자체 차원으로라도 그리고 이 다섯 개 시도지사의 그 합의된 그런 그 입장을 관철시켜낼 예. 생각입니다. 자 지난 주말 토요일인가요? 안철수 대표를 만나 뵀다는 얘기를 네. 제가 들었는데 네. 공동 서울시 운영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안 대표 쪽에서 정무부시장 자리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네. 또 좀 얘기가 잘 안 됐다 이런 보도도 제가 접했습니다만은 어디까지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전부 사실이 아니고요. 예. 이야기는 뭐 처음부터까지 잘 되고 있고요. 예. 잘 된다는 것은 어떤 공동 뭐 의견 공동 운영에 합의를 하시고 추진을 하실 생각? 예. 그 약속은 약속대로 뭐 당연히 이행이 될 거고요. 예. 갈등이나 이견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예. 정책 공조로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운영 방안을 거의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예. 것도 지금 실행에 옮길 생각입니다. 예,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 이제 야권 통합 얘기가 나오기 네. 시작했는데 국민의힘을 먼저 키워서 통합을 하자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일단 다 들어와서 경쟁을 하자 이른바 선통합 입장이십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당의 힘을 키운다 자강론이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올바른 방향인 건 분명하고요. 예. 다만 초점이 거기에 맞춰진다기보다는 지금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저는 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일단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임시 지도부를 만들고 예. 그 임시 지도부가 대선 후보 선출 때까지 리더십을 발휘하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 양상이 노출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하나된 힘이 다시 이제 또 국민적인 걱정을 예. 우려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지요. 그것보다는 그런 그 임시 지도부를 통해서 일단 어차피 대선 주자가 선출되면 그 순간부터는 선출된 대선 주자 중심으로 당이 예. 운영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불과 한 두세 달의 그 리더십을 위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인데 예. 그런 전당대회가 나올 수 있는 부작용과 역기능이 훨씬 더 큽니다.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하는 그 시각이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곧 원내대표 임기가 예. 종료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신임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임시 지도부를 형성을 하고 예.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당을 관리하는 거죠.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관리형 일종의 지도부를 구성하자 이런 주장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워낙 다른 분들의 또 주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